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역시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계십니까? 이 죄인
주 형상대로 빚을 사 날
십자가에 내게 비로소 그대는 식기어 있는가
높은 죄에게 만들며 그대는 참오지 않았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만 깨끗이 씻기어 있는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나누다.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다.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 용접할 예목이 있는다. 그대 복은 그렇다고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 앞에 때때로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이 실패 앞에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실패가 거듭될 때 사람 마음에 좌기감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될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려면 자신감이 생기질 않습니다. 스스로 볼 때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가지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자살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 자신을 진실로 발견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분인데 주 안에서는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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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자신을 보는 비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자긍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 될 때 반드시 이 사람이 이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든 교회들은 한 해 동안 세우신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역시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귀한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그런 기둥들 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한 해 동안 교회를 돌아보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최초로 지상에 세워진 일곱 집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일곱 집사 가운데 보게 되면 훌륭한 집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비전을 가지지 못한데 주님은 반대로 나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그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 한 분 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과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곱 집사를 세울 때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를 최초로 세울 때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사의 자격입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는 아무나 집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집사의 기준은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집사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들,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이 모든 일을, 교회 일을 다 했습니다. 잔일부터 큰일, 구전일, 좋은일 다 맡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 깨닫고 난 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나머지는 교회 일은 집사님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기준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결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집사의 자격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옵니까? 강조합니다. 18가지가 옵니다. 성령 한 번만 나와 함께 하시면 18가지가 주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연분별, 방언, 통역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주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곱 집사를 세웠을 때 그 가운데에서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었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대반과 빌립 집사는 온 지구상의 모든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집사 중의 집사입니다. 이 가운데서 빌립 집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일곱 집사를 세운 후에 사도행전 6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바로 오늘날 안수 집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빌립 집사의 모습을 추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빌립은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각 시대에 집사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FM입니다. 이 사람은 집사로서의 교과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바로 집사 직분 받고 가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전통적으로 역사에 보게 되면 어떤 곳이었냐면 빌립이 그곳에 갈 때까지만 해도 다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분명 유대 땅입니다. 지역은 유대 영토인데 유대 영토이면서 유대 영토가 아닌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길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민족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나라가 침략을 받았던 두 민족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유대민족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대민족은 역사에 보게 되면 천여회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민족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항상 외세가 침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주둔군들이 외적들이 그곳에다 주둔을 했습니다. 자연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곳에 있는 순수 혈통을 가졌던 부녀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서 혼혈을 낳게 됩니다. 외세에서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부녀자들과 겁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주둔한 그들은 가정을 꾸렸는데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혼혈아들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유대 혈통을 더럽혔다 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접근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상처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라고 말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역사의 배경을 보면 고대 문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중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피신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으로 피신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잡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때는 때로는 무법천지이며 이것은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고 소외된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배척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려 할 때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이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달 태웁시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이곳에 복음의 꽃을 씨앗을 뿌리지 못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집사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서 불모지의 땅, 어떠면 동토의 땅, 복음의 씨가 도저히 뿌려져서 심어지지 않을 것을 생각했던 이곳에 들어갔던 이 빌립을 통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집사에게 표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 강조합니다.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좀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라 했습니다. 귀신들이 사방 사람한테 붙어있는데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앉아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에서 안전병인자를 일으켰던 사건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공할 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절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삽시간에 이 전역이, 사마리아 전역이 복음의 꽃이 피우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잡혔던 이곳에 오랫동안 어느 누구에도 기쁨을 가져오지 않았던 이 지역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을 집사로 세울 때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 복음화시킬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이 봅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심지어 이 모습은 내 가정에 내 가족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시각으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가 뭘 대단하게 앞으로 큰일 할겠는가?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변에서 그렇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성경 속에만 이야기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저히 쓸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비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두 사도 가운데 최고의 예수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면 최초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친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반석입니다. 옆에 서 있던 친형제 안드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 성격이 감정 굴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좁아진 섞게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성격이 다릅니다. 감정 굴곡이 마치 파도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주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하인되는 말고라는 자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이 사람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성격이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급하기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이 칼을 갖고 다니는데 칼이 일반 칼이 아니라 전투,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쓰는 긴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안드레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났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랐으며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잤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자랐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은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보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께서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되려 할 때에 예수님 제 형제 베드로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 사람은 반석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저 성격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현재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장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베드로를 보시는 눈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전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감정 굴곡이 심하고 수없이 넘어지며 실수투성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볼 때 앞으로는
또는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는 자신이 옛 생활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보신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만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았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신 것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모습은 사도행전 3장 41절에 보게 되면 하루에 3천명을 전도를 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하루에 3천명.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루에 5천명을 또 전도합니다. 강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설교 한마디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나는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제 자신을 제가 볼 때도 늘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가운데서 있지만 주님은 저를 향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존재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긍심이 강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을 추적하겠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렸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느냐면 이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놀라니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누구인가요? 집사입니다. 우리와 같은 집사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더니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지 않던 저 사마리아 땅, 완전히 굳게 문을 닫아버렸던 폐쇄적인 생활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릴 때 어디로 들리냐면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열두 사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교 본부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올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을 파견을 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았더니 소문에 들린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 빌립에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에 기록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셨도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읽어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하는 말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빌립이 얼마나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빌립을 추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이 이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성령이 앞서서 이 사람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성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머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가이사랴에 갔다고 말씀할까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가 있던 이 빌립에게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두 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 있던 이 빌립에게 어느 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 묵어야 되는데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미리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그곳에 자리를 마련하게 하셨고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무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집사 직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빌립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에 관해서 성경이 마지막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라서요.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단순하게 성령 받고 능력 행하는 것 이것만 원합니다. 방언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신 것, 열매를 주신 것 다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하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걸 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가는 곳마다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맞는 예수. 기도했더니 봉사했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전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빌립 같은 이런 집사 한 분만 교회에 있다면 분명 그 교회는 창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님 오신 목적, 전도입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서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정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영광 돌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이라면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나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보잘것없다,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한 방울의 빗방울입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면 강을 이루어요. 이 강을 이루면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없는 자리에서는 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한 방울의 빗방울이 우리라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올라갑니다. 거대한 빌딩이 올라가는데 아무리 철근을 가지고 쌓아 올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래알 하나가 없으면 빌딩 못 짓습니다. 거대한 빌딩은 모래 하나에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여질 때 거대한 빌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의 모래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을 보게 되면 모든 수학은 천체를 우리가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수학의 공식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에서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에서. 하나가 없는 수학 공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됩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작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빌립처럼 때는 베드로처럼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 곳을 가시든지 반드시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